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 주님의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보면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 구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섞여 있는 무리들을 완전히 둘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은 양과 염소는 낮에는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이동을 합니다. 목자는 염소의 특성을 이용해서 양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염소의 특징을 보면 양보다 매우 성질이 사납고 행동이 민첩하고 높은 곳을 잘 올라가며 사나운 짐승이 다가올 때 앞장서서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그 동물이 바로 염소입니다. 이러한 염소의 특성으로 겁이 많고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양들을 길들이고 모으는데 목자가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밤에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하는데 그 이유는 염소가 밤에 양을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혹시 염소가 양을 괴롭히거나 들이받거나 하면 목자가 막아줄 수 있지만 밤에 목자가 잠든 사이에 염소가 양들을 괴롭히게 되면 고스란히 양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염소와 양을 따로 분리해놓고 잠을 재운다고 합니다. 목자는 염소가 난폭하지만 활동적이고 높은 곳에 잘 올라가고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 먼저 달려가서 공격하는 장점을 이용해서 염소가 양들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목양을 합니다. 주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즉 지상교회는 양과 염소의 특징을 가진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는 양은 양이요 염소는 염소로 분명하게 나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교회 멤버들 중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특징으로 구별을 하는데 양은 순하고 순종적이며 반항하지 않고 순리를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양들은 봉사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앞장서지 않고 뒤따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로 앞장서서 주도하는 자에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지상교회에서 염소는 매우 적극적이고 대장노릇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고집이 세서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말을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이 바로 염소와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조와 다른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행하며 그래서 종종 목회자에게 대들고 따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염소와 같은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을 가진 무기력하고 순종적이며 착한 자들을 모아서 무리를 지어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 염소의 특성을 가진 자들을 목회자들은 직분을 세우고 장로나 권사 또는 부서의 장을 세워서 교회를 매우 활력있게 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교회 멤버들은 양의 특성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염소 같은 자가 하나 있으면 어리숙하고 착한 양과 같은 성도들은 염소의 적극적이며 활발한 언행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가서 교회를 분란시킨다든지 또는 목회자를 대적하는 군중심리의 부화뇌동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회자들은 염소 같은 멤버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 부흥이나 봉사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교인들을 결집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목회자들이 오른팔처럼 사용했던 염소의 특성을 가진 직분자들에게 의해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궁지에 몰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염소 같은 멤버들을 잘 활용하여 교회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영분별을 잘해서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염소가 양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부화뇌동을 시켜서 성도들이 길을 잃고 또 교회가 불안하게 되지 못하도록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관찰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교회에서 대장노릇하려는 염소 같은 일꾼들을 지혜롭게 잘라내고 양들과 분리시키는 영적 작업도 역시 목회자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은 양과 염소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 운명과 염소의 운명을 가르치는 데 그 중요한 특징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양은 오른쪽에 서야 하고 왜 염소는 왼쪽에 서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의 심판에서 잘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며 복받은 자들인 자신들을 의미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왼편은 이방인들이며 저주받은 자들이고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역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도 오른편과 왼편의 개념이 있었는데 오른편은 끝없는 복락이며 왼편은 끝없는 고통과 불행을 상징한다고 로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매우 좋은 의미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의인, 은총받은 성도들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리스도를 진실이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왼편은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 즉 염소와 같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버림받은 자들을 왼쪽에 있는 염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은 그 오른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은 늘상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던 목자와 양, 즉 그리스도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복받을 자들, 복받을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은총과 형통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계속적으로 받을 자, 그리고 또 영원히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양들의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그저 착하다고 해서, 착하고 순종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뜻이 아니라 전반적인 양들의 삶은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이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평생을 이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받고 은혜를 입고자 주님을 쫓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천국은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미 천국에는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할 곳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도들이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은 선한 목자이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고 내 양은 내가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목자와 양은 서로 서로를 알아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양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과 양과의 공통적인 특성을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대접한 양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서 임금이 말하기를 양들이 임금 자신을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줄일 때, 임금이 목마를 때, 임금이 나그네 되었을 때, 임금이 헐벗었을 때, 임금이 병들었을 때, 임금이 옥에 갇혔을 때 양들은 임금을 돌보았다고 임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양들은 어리벙벙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임금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임금이 자기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셨고 오히려 임금에게 양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입었지 또한 임금은 궁궐에서 넘쳐나게 좋은 것으로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같이 변변치 못한 자들의 도움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은 진실로 아멘 진실로 말하노니 하면서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진실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멘 진리라는 뜻입니다. 임금이신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직접 행하지 않았어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선행이 곧 임금 자신에게 행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오해할 만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양이 되고 의인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의 원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말하는 선행의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형제는 임금의 형제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가장 작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권력도 없고 부도 신분도 없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임금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임금님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형제,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오히려 임금은 세상의 권력자들, 귀족들, 현자들과 부자들을 형제로 삼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체높고 고귀한 귀족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임금님이 형제가 되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임금님은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나의 형제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옥에 갇혔다고 임금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옥에 갇혔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세례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바울과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고 스스로 비천하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옥에 갇힌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복음의 일꾼들을 돌보아야 할 자들이 누굽니까? 양들이다. 주님의 성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당대 여러 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복음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당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비천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준 것이 곧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도운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행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은 물 한 그릇에도 감동하며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인기를 다 물리치고 오직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내놓은 제자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며 하늘의 임금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양들은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도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임금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은 임금이 칭찬한 선행을 전혀 선행으로 인식하지도 않고 있고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선행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며 전혀 자랑할 것이 못된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진정한 믿음은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종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고백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양은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자신의 선행을 전혀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에 속한 성도들이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고 비천한 전도자를 도운 것은 다시 되갚음을 받고자 그래서 도와준 것이 아니다. 다시 갚음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지를 도와주면서 당신 거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다음에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지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개신교인으로 유명한 자들이 많은 돈을 어디에 기부하고 도와주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어떤 목적으로 기금을 기부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늘 임금님 앞에서 양으로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칭찬도 기대하지 말고 이름도 없이 그들의 재물로 돕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정 우리 성도들이 도와야 할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 즉 복음의 전도자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라 하는 점입니다. 의인들은 임금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때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자신들의 선행을 부인했습니다. 의인들이 자신의 선행을 부인하면 할수록 임금님은 더욱더 강하게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실상 의인들이 가장 작은 자들을 도운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여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선행을 말하거나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숨어서 몰래 했던 작은 선행들, 그 선행들은 많은 돈이나 물자를 기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밥 한 끼, 옷 한 벌, 물 한 모금, 위로의 한 마디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지요. 뭐 이런 것을 잘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빈약한 선행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의인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행한 선행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한 과부의 헌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둘란트를 넣는지라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몇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헌금함에 과부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부정하게 번 돈을 많이 넣었고 과부는 정직하게 이삭 줍기를 한 돈으로 전부를 넣었다. 우리는 부자들의 선행을 크게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심이라면 천 원이나 몇천 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직한 물질이라면 그것이 몇천 원, 몇만 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왈과 왈부합니다. 과거 같으면 100원도 헌금이고 천 원이면 괜찮은 액수이고 만 원이면 많이 한 것입니다. 10만 원 하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천 원짜리 헌금은 노숙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싹군 목자가 안 되려면 그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든지 천 원이든 500원이든 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는 헌금을 안 했다 하더라도 돈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가치를 매겨서는 그가 참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헌금을 많이 안 했다고 해서 지책을 하든지 더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싹군 목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목사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불쌍합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가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혀 불평 없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하는데 많은 돈을 헌금한 장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천 원을 헌금했든지 만 원을 했든지 백만 원을 했든지 천만 원을 했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축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목회자도 성도도 마지막 심판날 임금님의 오른편 즉 양들의 무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임금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전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염소들은 임금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염소들은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임금님의 말씀은 양들에게 하신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염소들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을 때 적어도 양들보다 더 많은 재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더 많은 일들, 착한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실상은 염소들은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하고 목회자들의 오른팔이 되어 재정부장 혹은 장로 혹은 중직을 맡아서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굵직한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교회에서 기둥같은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했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교회 임금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잘 해드린 것인데 왜 안 했다고 그러시는가 하고 염소들은 매우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임금님은 단호하게 아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원리를 따르지 않고 마귀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염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높임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염소들은 이 세상에서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했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고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전혀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숨어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금식할 때 흉한 모습으로 나 금식하네 하고 티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온갖 티를 다 내고 자기 입으로 나 잘했다 하고 나팔을 불고 서서 사람들이 보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기를 쓰고 별것 아닌 선행도 다 까발려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뉴스에 내보내고 그랬으므로 그리스도의 법칙과 원리를 거부한 염소들은 그들이 목사건, 장로건, 교회 중직이건, 기둥 같은 일꾼이건 하늘의 임금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나 잘났네 하고 자랑하는 것이며 자기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목사, 장로, 교회 집사, 권사를 했지만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으므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쫓겨나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삶의 방식 차이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자기가 무슨 선행을 했든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삶이며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값을 이 세상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잠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있는 자신의 집을 보여주었는데 지붕도 없고 기둥만 있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큰 교회 목사여 신학교 학장도 했고 신학생들을 50여 명이나 길러냈고 총회장도 했는데 왜 천국에 내 집이 없어? 그때 주님은 내가 세상에서 한 일들은 다 네 자랑이요 네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으니까 너는 천국에서 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러자 그 유명한 목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기둥 하나는 뭐요? 혹시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전도사 때 어떤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서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 대접을 하고 하룻밤 재워서 보낸 적이 있는데 기억하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작은 선행이 진실한 믿음으로 도와주었던 작은 일이 너의 집 기둥이란다.